리안, 거꾸로 가다. 저랑, 이거는 저예요. 왜, 와랑 같이, 또, 잠을 먹고, 넘어서 오늘 같이 먹으러 갈래요? 다 괜찮으세요, 여러분? 자,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주의해 주세요. 문법어성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. 그리고 주의하는 것도 있어요. 보통 베트남 사람은 이야기할 때 거는 없어도 괜찮아요. 그래서 꼭 나중에 그냥 컴 있으면 아 문법어 컴이에요. 오케이? 기억할 수 있어요? 아, 감사합니다.